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 AI에서 우리가 챗GPT로 작성한 것, 그러니까 AI 텍스트가 작성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챗GPT가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나 그다음에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저작권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가 정말로 이게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챗GPT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판단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오픈 AI에서 이런 이슈들을 조금 더 잠재우기 위해서 이 챗GPT나 AI 서비스에서 이제 작성한 것들을 좀 이렇게 판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오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서비스에 들어오면은 AI 텍스트 클래스프라고 있고요. 이것을 한글로 좀 잠깐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우선 제한 사항은 뭐냐면은 약한 1000자, 그러니까 150에서 250 단어들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문장들이 필요해야만이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하는데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자기도 자기네들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하는데 100% 판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마라. 뭐 이렇게 우선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에서 이제 성인이 작성한 컨텐츠, 영어 컨텐츠입니다. 특히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선은 영어 컨텐츠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한글 컨텐츠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별을 얘가 힘들어합니다. 판별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이 작성했던 그런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AI가 작성했는지 없는지는 당장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도 챗GPT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하고 생성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챗GPT를 이용해서 생성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바로 요런 글을 좀 많이 복사를 해놨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문장들을 몇 개를 이제 붙였습니다. 뭐 하나에 해서 답변한 것들은 아니고 두세 개에서 답변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조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같은 걸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작성을 했다. 하나는 AI가 작성한 것 같다. 이거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서브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천자 이상 정도 네가 작성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사례를 붙인 거 영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AI가 현재 작성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냐면은 우선은 한글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판별하기가 얘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에서 이제 영어로 작성한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작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챗GPT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번역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브미트를 해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언클리어 if it is AI가 작성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작성했던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붙여가지고 판별을 하게 되면은 이게 AI인지 사람이 작성했는지 판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은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번역은 그것을 우회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00% 이것을 아직은 활용할 수는 없을 수준이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